안녕하세요. 송중기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송정축도 공원 쪽에 파도쪽에 있는데 여기에 제가 낚시를 올라왔습니다. 병해돔철도 다 돼가고 해서 제가 올라와서 병해돔을 실습을 한번 해본다고 올라왔는데 제가 오늘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. 집에서 병해도 발을 챙기고 나왔어야 되는데 올라가 발만 챙이 나왔습니다. 그러다가 오늘 큰 실수를 했죠. 병해도 바늘을 모르고 안 가져왔습니다. 올라가 바늘을 어떤 바늘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요 볼라가 바늘을, 이 바늘을, 여러분들, 내가 제가 요것만 챙겨왔더라고요. 요것만. 제가 병해돔 바늘, 이렇게 안 묶인 거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, 그것도 집에 다 있는데, 저 낚시 가방에다가 여기다가 이런 거 그대를 메고 오다가 보기에는 제가 멸었습니다. 요거를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, 그래, 지금 바늘도 올라가 바늘 굉장히 큽니다. 지금 이 자체가 올라가 바늘. 그래서 오늘 병에도 제가 걸어보지는 못했습니다. 걸어보지는 못하고 여기 현재 상황은 지금 올라가 바늘에다가 세월을 한 개나 들어가면은 입질은 봤습니다. 입질은 봤는데 무슨 고기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. 아침에 첫 캐스팅에 CR 존놈 한 마리를 물속에서 얼굴도 못 보고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. 올라가 바늘인데 아침에 병해돔 바늘을 꼭 챙겨왔어야 되는데 병해돔 바늘을 못 챙겼습니다. 아이고, 오늘 좋은 그림 보여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왔었는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또 이제 이렇게 찌낚시가 됐을 때는 또 저 나는 대로 또 돌아다니면서 어떤 낚시를 하든지 찌낚시를 하든지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앞으로는 좀 적극 노력을 합니다. 여기까지만 해볼게요.